만약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자기를 조금만 더 꾸며보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면 좀 꾸미라. 네. 어, 그렇습니다. 그게 꾸밈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경우는 어떡하죠?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일단 가시죠. 네. 예. 그게 뭐랄까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네. 때 자기를 조금 꾸미게 되면 자신감이 조금 더 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다니던 사람이 정장을 입는 순간 조금 더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더 꾸미는 게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요새 자존감 되게 높으신가 봐요. 네. 적당히 하고 다니시네요. 저 나름 꾸민 건데. 네, 자신감 떨어지네요. 이거 내가 할 말이 아니지 뭐. 누가 자신감 넘치시는 뭐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감 넘치지 뭐 장난 아니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은 게 뭔가 이게 내가 옷도 좀 차려입고 그리고 머리도 이쁘게 잘 열심히 네. 하고 뭐 약간 좀 신경 써가지고 뭐 좀 비비도 좀 살짝 바르고 그렇죠. 뭐 하고 이렇게 외모에 좀 신경을 쓴 날에는 약간 이렇게 좀 당당하게 무언가 그렇죠. 내 개인적인 그런 뭐 어필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네. 네. 단지 좀 더 당당해지고 그게 조금 과하면 그게 과하면 그걸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렇죠.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도 되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말씀입니다. 그거 네. 자기 거를 이제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을 키우되 그걸로 자기를 가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튀김옷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가리기 시작하는 순간 네. 그렇죠. 네. 좋은 튀김옷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뭐랄까. 집은 단칸방에 사시면서 이제 외제차 몰고 다니시는 아, 이제 그런 요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약간 블러핑 네, 블러핑이 네. 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적당한 수준에서 자신감을 네. 딱 고양시킬 정도로만 그 정도만 네. 꾸미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맞다 그러면 그러네. 이게 맞다 우리는 네. 네. 이 정도 네. 블러핑 없는 네. 네. 순수한 튀김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아유. 네. 결국에는 이게 분수에 맞게 살자라는 그런 여러분 저희는 날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런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너무 자신감이 떨어진 그 어느 날 열심히 꾸미고 나가서 당당함을 되찾아보십시오. 네. 네. 오늘은 헥스의 어쿠스틱이다 D750 모델을 해볼 텐데 이 헥스가 이게 과연 과한 튀김옷인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정말 이 정도의 가격대까지 섭렵할 수 있는 지금 내공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30%를 할인을 해서 91만 원인데 그 가격에 헥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이 가격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엄청 담백해요 생각보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래는 이 기타가 픽업이 없죠. 근데 픽업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픽업을 달고 그 다음에 그렇죠. 할인을 한 거죠. 네. 픽업을 뭘 달았냐? LR백스 앤썸을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네. 지금 약간 앤썸도 좀 과한 스펙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근데 이것도 모르죠. 엄청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그렇죠. 네. 또 블러핑이 될지 앤썸 박았는데 지금 100이 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91만원에 앤썸 박힌 하이엔드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03.5cm 전장에 드레드너 쉐입 솔리드 엔젤만 스프루스 우퍼라인 들어가 있고요. 바디 목재가 솔리드 인디언 로즈우드 내기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지판이 에보니 머신헤드가 그로버 크롬 블랙팩이고요. 너트가 오일본이네요. 오일본 지판 공률은 12.6인치 네. 프레스는 20프렛에 스케일 길이 25.5인치 LR백스 앤썸 달려있고요. 이런 그런 헥스에서 새롭게 개발한 공법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네.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사운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로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저희 이게 지금 3대2인데 제가 여기서 이기면
또 다음 판으로 2월이 되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죠. 네. 114. 제가 퍼프 그럼 역전도 안 하고요. 밑에입니다. 네. 네, 정신 차리세요. 예, 안 보여요. 네.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114에 79요. 네, 엄청 두꺼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빠따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 판 큰일 났어요. 정말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 누가 잘 찍냐의 문제죠 지금. 적당히 무거운 무게로 잘 찍느냐. 얼마나 무거워졌을까? 진짜 모르겠네. 이거는 운이죠, 운. 맞아요. 막판에 이렇게 운이. 제가 비기지 않길. 네, 무게 몇 대 몇? 50까지 올라갔어? 네. 오, 이긴 것 같아. 이야! 퍼펙. 와. 네 배. 우와. 야, 마지막에 퍼펙을 했어. 채찍 내려간다. 아, 그래, 인정. 어. 인정. 와, 대박. 뭘 두 번이나 확인하고 그래요. 아니, 0.1이었던 것 같아갖고. 어, 대박. 아. 예! Yeah! 엄청난데? 어. 건우 미안해. 야, 건우 마지막에 이렇게 분전할 줄 몰랐다, 야. 야. 어우, 그동안 못 이긴 거 시원하게 이기시네요. 네,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네. 와우. 야, 엄청난. 막판 퍼펙을 여기서 하실 줄이야. 제가 가장 원치 않았던 시나리오였는데 좋습니다. 퍼펙으로 지는 거. 뒷골 땡겨요. 어, 야, 지난 시간에 10g 차이로 뭔가 약간 네. 와, 2.34를 맞췄어. 대단하다. 다행이다. 아, 화끈하게 한번 올려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트레스보다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아, 좋은 소리가 나네요. 네. 하이엔드 소리가 납니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뭔가 그 이 되게 입자가 엄청 곱고 분무기로 뿌려놓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네, 색감이 아주 좋네요. 그 뭐랄까 그런 기타들 있죠. 약 아직은 에이징이 덜 된 하지만 소리가 좋은 네.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네, 지금 에이징이 되었다면 소리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부드러운 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신기하네. 사운드가 이렇게 부드러워. 하고 마틴이 생각난다. 그죠? 마틴에서 그런 어떤 그 남성성을 좀 확 줄인 느낌. 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피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앤썸. 잘 막았네요, 앤썸. 한번 싹 한번 펼쳐주시죠. 어우, 야, 이게 어우 정말 그 사이사이의 배음이 엄청 풍성하네요. 좋네요. 네, 좋은 기타입니다. 좋네. 좋습니다.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폭신폭신하고 소리가 참 예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한 소리라 신기하게 좋네요, 소리가.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같이 작업했던 위스퍼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스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동네 변호사 조드로에 네, 삽입되었었던 위스퍼입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들어봤는데 정말 지금 오늘 했던 다른 기타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다르죠. 다른 지점에 있는 네, 네, 달라요. 기타였습니다. 근데 91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은 이거는 지금 뭐 앤썸을 박아서 오히려 기회다 싶은 딱 그런 느낌의 가격대네요. 오늘 그런 기어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디자인도 솔직히 저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약간 이게 뒤에 색 색깔도 로즈우드 색깔이 조금 더 다크하고 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느낌이 되게 그죠? 충무김밥 같은 느낌? 맨밥에 김 싸먹은 것 같은 아주 담백한 디자인.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명들이 이제 그렇죠, 많은데 많아요. 아주 그런 참 명음 씨의 취향을 여러 포인트에서 건드린 네, 헥스의 하이엔드 모델 D750 같이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명음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원의 고수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원의 고수. 네. 그래서 중원을 지나가기 위한 실크로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비단길 같은 착 펼쳐져 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꽃길만 걷자. 네. 뭐 잘 만드네요. 네. 잘 만드네요. 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정말 네, 괜찮았던 네, 괜찮습니다. 것 네, 점수 드릴게요. 750이요. 네, 점수 몇 대면 8.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브랜드들의 다양한 네, 소리를 그리고 또 특색 있는 기타들의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그 변방의 소리들을 좀 들어본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맨날 우리가 정말 도성 안에서만 지내다가 약간 저기 이제 여러 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 특산물들을 맛보고 듯한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의 오늘 사운드 탐방이었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 핵 XHD750 모델을 끝으로 오늘 저기 지역 탐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탐방.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